안녕하세요. 닥터 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리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그 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세 번째 실록산 편입니다. 앞선 시간에 신라전과 신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원료인 실록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산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학적인 명칭으로 실록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록산도 실란 못지않게 종류가 많고 그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물질이냐라고 감을 잡기에 가장 쉬운 적용이 우유병의 젖꼭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미죠. 무취죠. 무독성입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그 외에도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보습제로도 들어가고요. 그 애기들 갖고 노는 탱탱볼 만드는 원료도 실록산입니다. 정말 용도가 많은 물질이죠. 그 많은 용도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분야가 실런트 분야입니다. 실런트 분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리창 가장자리에 쏘는 거를 뭐 실리콘 쏜다라고 하죠. 그것도 실런트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크랙이 생겼을 경우에 메꾸는 거라든가 건물 외벽에 판넬 같은 경우에 보면 판넬과 판넬 사이에 실런트가 쏴져 있죠. 그거 다 실리콘입니다. 화학 명칭으로 실록산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실런트로 쓰이는 실록산이 아주 대표적인 용도가 된 거죠. 이 물질의 용도가 자동차나 가죽, 가구 등의 표면 관리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실리콘 왁스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리콘 왁스는 천연 왁스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석유계 합성 왁스에 비하면 그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서 탁월함을 보이면서 그 용도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물질인 실록산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물질은 PDMS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록산입니다. 폴리디메틸 실록산입니다. 자, 이 구조식에 보시면 괄호 밑에 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N의 의미는 중합도를 나타냅니다. 몇 개가 겹쳐져 있냐는 얘기죠. 이런 구조는 플라스틱 같이 고분자 중합체에 거동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PDMS라는 물질은 특징이 이 N 중합도에 따라서 특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 n이 커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n이 점점 커지면서 중합도가 높아지면 뭐가 변할까요? 전체적인 PDMS 분자량이 커질 겁니다. 이 분자량이 커진다는 의미는 PDMS 분자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량의 차이, 다시 말해서 덩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같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수도라든가 슬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이 갖고 있던 그 성질들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변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점도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중합도가 높아지고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 점도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중합도에 따른 점도의 차이, 점도별 PDMS는 조금 이따가 실제로 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PDMS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화학적 반응도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실록산의 비반응성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 여러 가지 그 코팅제의 특성이라든가 구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요 샘플들은 전부 다 같은 PDMS라고 하는 실록산들인데 차이들은 점도의 차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 첫 번째 샘플은 100CS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는 아인데 요거는 지금 중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죠. 그래서 중압도가 낮다 보니까 분자량도 작고 점도도 낮은 정도의 100CS 정도의 실록산 PDMS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300CS 정도 상대적으로 중압도가 조금 더 높고 분자량이 큰 그래서 점도를 좀 더 갖고 있는 그러한 두 번째 300CS짜리 PDMS입니다. 요거는 중압도가 많이 올라갔죠. 7500CS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 분자량이 아주 큰 PDMS 실록산입니다. 보시기에도 점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만CS 상당히 높은 고점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예 점도가 높다 보니까 움직이지가 않죠. 상당히 고점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적당한 가교제를 쓰면 단단한 플라스틱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점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자량을 가진 PDMS 실록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PDMS 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0CS 정도 되는 점도가 낮은 중압도가 낮은 실록산을 가지고 실제로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에다 묻혀서 철판에다가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발라보면 오일을 바르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자, 이 실록산을 코팅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록산이 코팅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벌써 접촉각이 발수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런 현상은 기름이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이라고 했죠. 오일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세라믹 코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실록산이라는 원료는 실란이나 실라잔처럼 자체적으로 반응을 통해서 뼈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오일의 특성 그대로 발수성이라든가 윤활성, 슬립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 생활에 뭐 규속의 실런트라든가 실리콘 왁스 제품들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리고 매우 안정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실록산 편까지 하면서 세라믹 코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원료 실란, 실라잔, 실록산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료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원료들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세라믹화 될까? 자, 실란으로 코팅을 해보니까 실란이 코팅이 안 됐죠. 실록산은 경화가 안 된다고 하죠. 실라잔, 실란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같이 쓰이진 않죠.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세라믹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